첫 출근 축하한다. 기준. 힘차게 잘 놀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네, 어서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눈앞에 꽃이 놓여 있는데 너무 놀랐어. 꽃 너무 예쁘다. 축하해줘서 고마워. 문 앞에 꽃을 놓고 간 네 마음 나 알아. 잘 자. 우정, 오늘 퇴근길에 시장 좀 봐가자. 오늘 아침 정말 먹을 거 없더라. 먹을 게 없긴. 국 있고, 두부부침 있고, 고등어 자반 있고. 야, 그만하면 진수성찬이지. 야, 나 고등어 자반 싫어한단 말이야. 야, 다른 반찬도 있는데 무슨 반찬 투정이야, 철없는 애들처럼. 그리고 나는 국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만 있더라. 너 내일도 반찬 투정하면 진짜 국이랑 김치만 딸랑 준다. 야, 그럼 할아버지랑 아버지도 국이랑 김치랑 딸랑 드시냐? 야! 너희 동거하냐? 그러냐고! 그래, 동거한다. 그래요, 미정씨? 아, 아니에요. 같이 아침 먹고 같이 버스 타고 오면 동거 아니에요? 동거하냐고? 그래, 동거한다 그랬잖아. 너희 결혼할 거야? 아, 나 정말 끈질기네, 이 자식. 내가 왜 미정이랑 결혼하냐? 미정이가 잠깐 사정이 생겨서 우리 잠깐 와 있는 거야.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됐냐? 야, 무슨 사정? 큰아버지가 위암 수술하시는데 반값에서 수술비로 보태댄다. 가도 되지? 야, 잠깐만. 그런데 왜 너네 집에 같이 있어? 예전에도 우리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럼 미정 씨가 너네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식구들 다 아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야, 근데 너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 지금 몇 년째냐, 허송세월이? 에휴, 성만아, 에휴.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 엔진을 다 적으셨으면 엔터를 쳐주세요. 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이트로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얘가 각각 속도가 있어서 조금씩 화면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입력을 하시고 가라는 명령어가 옆에 오늘 다시 시도를 해보자고요. 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 보네요. 난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날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이 족보를 적어 왔습니다. 족보요? 순서요. 전원을 킨다. 킨다? 그러면은 초기 화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두 번 클릭한다. 아, 보세요. 됐지 않습니까? 아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여기 저 인터넷 아이디 좀 불러봐요. LPU. LPU. 그 다음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디 있나? 아이고, 이렇게 어리버리 하시긴. 어리버리요? 예, 어리버리요. 기다려요. 곧 나올 텐데요. 삐졌나? 어리버리? 자, 이 나이 먹도록 내 어리버리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 기가 막혔어. 미수요. 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나왔다고요. 사진은요? 아, 물론 나왔죠. 와요, 빨리. 보세요, 인경이.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우리 인경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편지 보내려고 해보자고요.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사장은 저 영어 실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자, 간식들 들고 하세요. 와. 아, 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에서는 간식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과자로 다 풀었어요. 와. 아까 홈업스 보니까 저자랑 통화하면서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척 보면 알죠. 자, 많이 씹으세요. 자, 다들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말렸습니다. 출력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